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토개파랑 김태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필요 배치 동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1A 아누바에서는 독립 변수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집단 변수가 하나였는데, 이제 다변량 분산 분석, 다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이게 집단 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다원 배치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롤이라는 어떠한 독립 변수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사이즈라는 어떤 변수가 이제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하나하나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샵이 붙었죠. 샵이 붙었다는 건 어떤 상호작용 변수라는 것이 조절 효과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상호작용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C가 붙은 거는 무엇인가? C라는 것은 이게 연속형 변수일 때는 C점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집단 변수, 범주형 변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뭐 C점을 붙였다는 거는 연속형 변수다, 공변량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 변수를 각각 이렇게 넣었을 때 과연 이렇게 아노바 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회귀 분석에서처럼 뭔가 아이즈케어 설명력이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롤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사이즈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어쨌든 뭐 유의한 뭐 집단에 따른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델이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건 모델은 적합하다, 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R스퀘어랑 뭐 어쩌자 R스퀘어 뭐 이런 것들은 뭐 회귀 분석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원 배치에 따른 어떠한 뭐 집단에 따른 어떠한 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다, 뭐 평균 차이를 계속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롤이랑 사이즈라는 이 집단 변수를 동시에 어떤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F검정 통계량을 다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뭐 R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늘어났네요. 조금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탯이라는 어떤 연속형 변수를 넣었을 때는 R스퀘어가 이제 확 올라갔죠. 올라갔고, 스탯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의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이게 집단 변수와 그리고 C점을 붙인 어떤 연속형 변수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 효과도 같이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별로 그렇게 뭐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상호작용 효과가 생각보다 유의하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노바 표도 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도 스테이카만의 어떠한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